네, 앞서 오늘쯤에는 콘서트 계획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렸는데요. 스타뉴스 투데이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이번 주 콘서트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강인봉 씨 모시고 올댓 콘서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방향을 좀 잡아주시죠. 이번 주라기보다는 이번에 네. 좀 장기 콘서트가 하나 있어요. 네. 방금도 잠깐 소개가 되었는데 이제 21일부터 뭐 33일간 네. 총 33명의 가수가 출연하는 뭐 어떤 페스티벌이라고 해야겠죠. 네. 뭐 제목 자체도 서울 뮤직 페스티벌 방식으로 네. 해서 뭐 콘서트만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즐기는 한여름의 어떤 축제를 만들겠다는 네. 그런 취지에서 상암 월드컵 부장 그쪽 네. 서문 쪽이라고 하더군요. 그쪽 네. 야외 무대에서 한 가지 걱정은 이제 비가 내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있긴 한데 예. 뭐 콘서트 시간에는 비가 좀 피해가 주겠죠. 네. 네. 뭐 33일 동안 네. 33명의 가수가 출연을 한다. 정 매일이네요. 네, 네. 매일인 네. 매일매일 다른 가수들이 출연하는 네. 거죠. 네. 예. 뭐 한 가수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인트 콘서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네. 뭐 아주 다양한 장르도 그렇고 출연진도 그렇고 뭐 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다라는 의미 때문에서인지 네. 상당히 다양한 장르, 뭐 댄스, 힙합에서부터 뭐 폭, 또 락, 뭐 여러 장르의 가사들이 뭐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은 다 출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네. 그렇죠. 33팀이면 뭐 대부분의 네. 팀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 네. 생각이 드는데 어떤 팀들이 있는지 그래도 좀 네. 주로 어떤 팀이 많이 나오게 되나요? 뭐 말씀하신 대로 포크, 뭐 가요, 뭐 다 예, 나오겠지만 뭐 예. 젊은 세대를 위한 무대부터 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무대까지 다 준비가 되어 네.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. 뭐 잘 아시는 뭐 이승철 씨, 그리고 DJ Dio 씨, 보아, 뭐 싸이, 신승훈 씨, 또 그리고 뭐 JK 김동욱, 천상지, 네. G.O.D. 뭐 김범수, 네. 또 이제 양희은 씨나 한동준 씨, 동물원 뭐 이런 팀들까지 아주 총망라가 되는 거죠. 네, 네. 뭐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네. 그런 팬들이 다 참석할 것 같은데요. 네, 어쨌든 이게 저 네. 타임테이블 하나 구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네요. 네, 네. 지금 콘서트 예매 순위에도 상당히 네. 높은 순위로 포진이 되는 걸로 알고 네. 있어요. 매일매일 또 예매 순위도 달라질 것 같아요. 네, 네. 팬들이 많은 가수들은 더 많은 팬들이 몰릴 그렇죠. 것이고 그렇죠. 예. 네. 특히 이제 이번 콘서트는 단순히 그냥 공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수들의 콘서트 자체는 사실은 미니 콘서트라고 할 수 있어요. 한, 네. 한 시간 남짓 대부분 콘서트가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에 비교를 하면 네. 한 시간 남짓 좀 짧은 콘서트를 하는 대신에 그 전에 상당히 다양한 볼거리, 네. 즐길거리 등으로 라인이 되어 있고 네. 그리고 또 맥주와 안주가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아 하면. 그렇습니까? 네. 와, 예. 뭐 가족과 함께 어떻게 여름밤엔 정말 뭐 더할 나위 없는 시원한 맥주 한잔하면서 예. 뭐 정말 그 노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이 즐긴다라는 개념으로 참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렇다면 오늘 21일부터인데 21일 첫 테이프는 누가 끊습니까? 지금 저렴은 나가고 있죠. 네. 바로 이승철 씨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뭐 지금 뭐 데뷔 20주년 기념 전국 투어 중인데도 불구하고 네.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서울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화 시키겠다는 공연이기 때문에 네. 뭐 흔쾌히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. 네. 아마 한 10곡 남짓을 관계적으로 알고 있어요. 네. 본인의 전국 투어 콘서트와 뭐 시간이 잘 맞았나 봅니다. 조정을 잘 했겠죠. 네, 그렇군요. 전국 투어 콘서트에 만약에 못 가셨거나 아쉽게 놓치신 분들 이번 21일 날 공연에 잠깐 가셔서 예. 21일 공연이 전국 투어 콘서트의 어떤 뭐 축약집, 농축 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. 좀 축소판으로 어쨌든 듣고 싶은 대표곡들은 다 부르시겠죠. 그렇죠. 뭐 예. 희야, 뭐 기나로, 뭐 또 최근 신곡까지 아마 총 망라해서 네. 한 시간 남짓 짧은 시간이지만 네.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되지 않을까 싶네요. 네. 자, 어쨌든 이게 거의 한 달 가까이 우리나라의 대표 가수들이 전부 서울에서 공연을 펼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기회죠. 쉽지 않은 네. 기회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렇군요. 네,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기획을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. 안에 서울시에 하고 예. 그리고 이제 마포구에서 상암 월드컵 부장이 있으니까 네. 이제 뭐 주최를 하고 또 이제 전문 기획사가 따로 있긴 하지만은 아마 그 그런 후광도 네. 가수들에게 참여하게 되는데 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. 어쨌든 네. 이번 이게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이게 행사가 잘 돼서. 매년 네. 매년 좀 했으면 좋겠네요. 근데 주최 측의 이야기로는 이거 이 서울 뮤직 페스티벌을 서울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화하겠다. 네.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된다면, 예. 단순히 어떤 서울 시민만이 아니라 어떤 관광 자원으로까지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. 네. 뭐 지금의 그 의욕대로 잘 진행이 돼서 10년 후, 20년 후에도 이런 뭐 외국인 이런 페스티벌들이 많잖아요. 뭐 그렇죠. 몬스터 예. 뮤직 페스티벌이라든가 또 일본만 해도 그 후지산에서 하는 그런 콘서트 같은 것들이 연례적으로 이제 하나의 명소가 되고 명품화되었는데 저희도 이번 기회에 좀 명품화된 그런 콘서트가 있으면 좋겠네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자 그리고 21일이라 좀 남아서 좀 여유가 있는데 당장 네. 이번 주에 하는 좋은 콘서트 하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바로 강인봉 씨가 직접 출연해
하시는 콘서트죠? 나무 자전거. 네. 첫 번째 저희 콘서트. 이제 첫 번째 예. 콘서트가 열리는데 제가 직접 소개하려는 거죠. 숙소입니다. 그렇네. 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성균관대학교 소극장에서 네. 데뷔하고 처음으로 갖는 단독 콘서트입니다. 그래서 네.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준비도 지금 오늘도 끝나고 바로 연습하러 가야 돼요. 네, 네. 표정이 갑자기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. 긴장된 거 아닐까. 사실 다양한 여러 무대 많이 쓰셨지만 네. 이번에 이게 단독 콘서트 하시니까 그래도 또 떨리시죠? 그 수능 앞둔 수험생 기분이라고 할까요? 그러니까 뭐 이번에 좀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 텐데라는 네. 생각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에 사실 좀 어렵거든요. 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물론 뭐 솔로 콘서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. 이렇게 단촐하게 하시려는 콘서트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이번에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제 두 명이서 많이 콘서트를 해보다가 이번에는 네. 좀 큰 마음 먹고 그 백밴드와 함께 하는 콘서트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통기타로만 하는 그런 어떤 느낌? 거기에다가 밴드와 함께하는 그런 느낌까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콘서트 이름, 공연 제목이 상당히 특이해요. 나이트 플러스 원이라고요. 네, 이제 나무 자전거라는 팀명에서 네. 시작이 된 건데요. 나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나이트가 하나씩 그렇죠. 생기잖아요. 예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첫 번째 나이트가 생기는 기분으로 앞으로 계속 나이트가 많이 생겨서 나중에 정말 아름들이 거목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이트 플러스 2, 나이트 플러스 3 이렇게 네. 계속 나가보려고 합니다. 나이트 플러스 한 40 정도 되면 좀 아름드리가 되겠죠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관객들이 어느 분들이 많이 오실까요? 글쎄요. 아직 정확히 파악을 아직 안 하셨나요? 뭐 연령대로 보면 아무래도 네. 한 20, 30대 정도 많으시긴 한데요. 네. 또 저희 노래가 워낙 어떻게 보면은 좋게 얘기하면 착한 노래고 네.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심심한 노래다 보니까 뭐 어린 친구에서부터 나이 드신 어른분들까지 네. 누구나 그 층은 참 다양한 것 네. 같아요. 네. 뭐 지난번 남이섬 공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이돌도 있었고요. 가족 단위도 있었고 네. 또 20대 여성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. 네, 그때 뭐 직접 찾아주셔서, 네.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다음번엔 남자친구랑 같이 오세요. 네. 뭐 이벤트 같은 네. 것도 따로 있으세요? 계획을 좀 하셨어요? 뭐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네. 노래로 전화 오픈 이야기라고 해서 네. 관객분들이 매 회마다 바뀌어 가면서 한 분씩 저희가 이제 가수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죠. 와. 무대 같이, 올리시는군요, 관객을. 네, 같이 연습도 하고 네. 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. 예. 그러면 그 팬들은 또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? 아,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. 뭐 일본 공연은 이미 선정이 끝났어요.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. 그렇구나. 예. 뭐 혹시 아쉬우실 분들은 그러고만 기대해 주시면 좋겠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아직까지도 이 나무자전거 콘서트 모르고 계신 분 계신데 직접 들어보실까요? 어떤 공연인지 언제 하시는지 간단하게 간략하게. 네, 이제 뭐 이번 주말이죠. 7월 16일 17일 성균관대학교 소극장에서 네.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하루에 2회씩 진행이 되니까요.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고요. 네. 자,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연습도 하러 가셔야 되고 네. 건강관리 좀 유의하셔서 네.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? 네. 멋진 모습을 또 콘서트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어서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